네, 보도국 조현 기자와 함께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5일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에 대한 관망 심리로 모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계감이 일고 있겠죠. 마치 폭풍 전야의 조용함을 예상케 하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막판까지 초박빙의 승부를 보이며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요, 그리스가 다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 새 긴축안 표결에 나서지만 전망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면서 대부분 하락 마감했고요. 안전자산인 독일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그리스에 대한 우려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오늘 해외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지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마켓워치가 진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대 2조 7천억 엔, 약 3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미니와 4세대 아이패드 출시 사흘 만에 30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아마존 등 후발주자에 밀려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 50% 선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지난달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 밖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도 경기 기대감이 크게 높지 않은 모습입니다. 긴축안 의회 표결과 양대 노총의 총파업을 앞둔 그리스 전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각 1.5%, 0.5%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언제쯤 출발하게 되죠? 네, 현지 시간으로는 6일 새벽 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경에 시작됩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북부 산골 마을인 딕스빌로치에서 첫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새벽 0시에 투표라니 조금 이상하다 하실 텐데요. 이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1960년 이후 이 마을 유권자들은 투표 전날 마을의 한 호텔에 모인 뒤에 투표일 0시에 투표함으로써 미 대선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이후 투표는 미 동부 시각 기준 6일 오전 5시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6시에서 7시 버지니아주와 코네티컷 주 등으로 확산돼서 오전 중 미국 전역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구촌이 더 주목하는 때는 바로 마감 시간이겠죠. 오후 7시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날인 7일 오전 9시에 미 동부 6개 주의 투표가 마감되고요. 이 중에 버지니아주가 가장 집계가 빠른 편입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첫 경합주이기도 합니다. 이후 오후 9시까지 35개 주의 투표가 마감되면서 좀더 여러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 투표가 마감되면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맞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6일 저녁 우리 시각으로는 7일 정오를 즈음해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고요. 시차가 좀 가장 늦은 알래스카주는 7일 새벽 1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투표를 마감하기 때문에 만약 경합주에서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7일 늦은 오후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 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 과거를 살펴보면요, 지난 2000년이나 2004년, 2008년에도 윤곽을 드러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2000년에는 투표기가 말썽을 부려서 대법원 소송과 재검표 공방까지 투표 결과가 무려 5주나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2004년과 2005년, 8년도 승자 발표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 결과가 바로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을 미리 앞서 내놨습니다. 제가 호재로 꼽았는데요. 누가 당선되든지 악재로 꼽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만, 그동안 민주당 집권 시 주가가 상승 랠리를 탔는데,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롬니 후보가 승리할 경우 향후 6개월간의 주가가 더 상승세를 탈 것이란 네. 분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이렇게 미국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만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 문제입니다. 그리스에는 긴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의회에 상정되게 됩니다.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할수 있을까요? 네, 뭐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 추가 지원을 위한 막판 합의를 짜내게 되는데요.
현지 시간 7일 그리스 의회에 트로이카와 최종 합의한 새 긴축안이 상정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통과될지 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135억 유로 긴축안을 2년 연장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트로이카가 추가적인 150개 개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민주좌파를 비롯한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투표를 하겠다고 누차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또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내부 여론도 좋지 않은데요. 총파업으로 5일 아테네의 도심교통 이미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언론도 모두 파업에 들어가 신문도 휴관됐습니다. 여기다 그리스 양대 노총이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요. 결코 긴축안 타결은 쉽지 않은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긴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315 유로의 규모의 추가 긴축 구제금융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그리스는 무엇보다 추가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번 달 중순이면 외화 보유 자금이 고갈돼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는 물론이고 그렉시트란 낭떠러지 끝에 서 있게 되죠. 현재 언론들은요, 이 300석 정원 의회 중에 백신 4석에서 백신 9석을 확보하며 가까스로 긴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 함께 그리스 이슈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